오대산에서 만난 검객. 조선 영조 때 한양에 사는 어느 서생이 있었는데 그는 풍수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유람차 오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첩첩한 산줄기를 내려다보니 절경을 속속들이 찾아 구경하고 싶어졌습니다. 계곡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얼마를 갔는지도 알수 없을 무렵 어느 숲에 이르렀습니다. 날은 저무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가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서생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길을 찾았으나 이미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동서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서생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뭇잎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비틀거리며 그 빛을 따라가자 숲이 끝나는 지점에 띠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젊은이가 나오더니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여기는 호랑이 같은 맹수가 우글대는 곳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소? 서생이 사연을 얘기하니 그제야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산 중에는 맹수가 많고 인가라곤 누추한 저희 집뿐이지요. 다행히 찾으셨습니다. 젊은이는 서생더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거라. 손님이 시장할 터이니. 서생이 젊은이를 가만히 살펴보니 서른을 넘긴 듯한 나이에 외모는 준수하고 온화하여 전혀 시골 서생치라고 나지 않았습니다. 실อง에는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방 안은 티끌 한 점도 없이 말끔했습니다. 서생이 젊은이의 이름을 묻자 차차 말씀드리지요. 하며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차려운 식사를 마친 뒤 서생은 젊은이와 그 산의 형세와 산천의 풍수에 대해 밤이 깊도록 흥미진진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피곤하실 터이니 일찍 주무시지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조금 뒤에 자렵니다. 젊은이는 서생에게 잠자리를 내주고는 자신은 자지 않고 불을 밝힌 채 글을 읽는데 소리가 잠온 낭랑하였습니다. 서생은 어느새 깊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뒤척이다 잠이 깨어 젊은이를 슬쩍 보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때까지도 꼿꼿한 자세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왔는다. 그려왔네. 누워있는 이가 누구신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분일세. 그러더니 서생을 슬쩍 흔들며 연거푸 불렀습니다. 잡니까? 자요? 서생은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코를 골며 자는 척했습니다. 잠이 깊이 들었나 보군. 서생은 실눈을 뜨고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온 자도 역시 전고 체구도 건장했습니다. 그만 가세. 젊은이는 즉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비수 두 개와 옷이 나왔습니다. 둘은 그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무인 복장이었습니다. 그걸 본 서생은 매우 놀라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갈 채비를 마친 두 사람은 문밖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서생이 조용히 일어나 실황 위의 책들을 뒤적여보니 대부분 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검객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생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리가 뒤숭숭하여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달뒤울 때쯤 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순간 두 사람이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서생은 또 자는 척 하며 몰래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수를 바닥에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더니 잠시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긴 침묵이 이어지더니 밤에 들어왔던 젊은이가
이제 나는 가보겠네. 혼자 남은 젊은이는 옷가지와 물건을 숨긴 후 서생을 불러깨웠습니다. 일어나시오. 괴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소이다.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시오. 서생은 그제야 일어나서 간밤의 일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함경도에 사는 내 친구입니다. 예전에 저 친구와 나 또 한 친구가 동문수학을 했는데 한 친구가 아무 죄도 없이 남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우리 둘은 복수하리라 마음먹고 10년 넘게 기회를 보아 오다가 오늘에서야 원수를 처치하였지요. 당신 같은 체질로 어찌하여 10년씩이나 기다려야 했소? 기술은 때를 넘어설 수 없소.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때를 빌려야 하는 법이니 천명이 다하기 전에 어찌 복수를 할 수 있겠소. 오늘 밤이 바로 그자가 큰 액을 당할 때였던 것이오. 지금까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거야. 그 원수는 어디에 사는 누구요? 영남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시수라는 자라오. 그곳은 여기서 천리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세상에 칼 쓰는 솜씨가 남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아직까지 직접 보지는 못했소. 오늘 당신을 만나 그 솜씨를 한번 볼 수 있다면 평생의 소원을 이룰 듯 싶소이다만. 젊은이는 옆에 있는 상자를 가져와서 열었는데 닭의 깃털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상자를 던지며 칼을 휘두르자 깃털이 사방으로 춤을 추듯 날아다니다가 방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생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정신을 가다듬고 방바닥을 보니 수천 개의 깃털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장난삼한 것이오. 라고 말하고는 칼을 다시 집어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서생은 젊은이에게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으나 이쪽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절대 누설하지 마시오. 만약 그랬다간 천리 밖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오. 알겠소. 서생은 그러하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영남의 그 부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서생은 곧장 영남으로 가서 최시수라는 부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과연 그런 부자가 고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밤에 병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고 했습니다. 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으니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며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서생은 다시 한번 검객의 솜씨에 놀라워하며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일절발설하지 않았다가 늙어서야 친척에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소낙비와 초막의 여인. 옛날 한양 장동에 사는 약주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늙도록 홀몸으로 자식도 없고 집도 없이 이 약방 저 약방에서 숙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4월 어느 날 영조 임금께서 육상궁에 거동하시게 되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더니 개천물이 넘쳤습니다.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를 피하러 약방에 모였고 밤이며 처마 밑까지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약주룹이 그때 방 안에 있다가 정적을 깨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소싯적에 내가 세제를 넘어갈 때 내리던 그 비 같구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비에 무슨 옛날 내리던 비가 있고 지금 내리는 비가 있어. 그때 있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오. 그 이야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약주룹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의 여름에 매황년이라는 약재가 다 떨어져서 내가 급히 동네로 사러 갔었지요. 한낮에 세제를 넘어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을로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더니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지요. 두리번거리며 피할 곳을 찾으니 산기슭에 초막이 하나 보였지요. 곧장 그쪽으로 가서 초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처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비가 와서 좀 쉬었다 가겠다고 하니 처녀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내는데 처녀는 곁에 있으면서 피하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지 뭡니까? 결안간 마음이 동해서 처녀에게 다가가니 처녀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잠시 후 비가 그쳐서 처녀의 이름도 묻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비가 꼭 그때 내리던 비와 똑같아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그러면 그 후에라도 다시 찾아가 보았으면 좋지 않았겠소? 금원 남쪽 땅에 갈 일도 없었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어도 찾아갈 만큼 정분이 난 것도 아니었지요. 그래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 하면서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처마 밑에 있던 한 청년이 곧장 마루에 올라와 물었습니다. 방금 세제에서 비 맞던 이야기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곁에 있던 사람이 약조룹을 가리키자 청년이 다가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았으니 천행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하고 괴이하게 여겼고 약조룹 역시 이상한 일이다 싶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버지 몸에 표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옷을 벗어주시겠습니까? 약조룹이 옷을 벗자 청년은 허리 아래를 보더니 확신을 하고 말했습니다. 진짜 제 아버지십니다. 좌중에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처녀 쪽에 초막에 있다가 빗속에 지나가던 나그네를 한번 겪은 후 임신해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차츰 자라서 말을 배울 때가 되니 이웃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께 자세히 여쭈었지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방금 아버지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또 어머니는 그 당시에 왼쪽 허벅지에서 검은 사마귀 하나를 얼핏 보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12살부터 집을 떠나 아버지를 찾기 위해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서울에 3번 들어왔는데 이제 6년 만에 다행히도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으니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또 약주룹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에 오래 머무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가 힘껏 농사지어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수절하고 계시고 친정이 가난하지 않아서 아침 저녁 끼니 걱정은 없을 겁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약방 주인이 내실에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 말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고? 세상에 이처럼 희귀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단 말인가? 신지의 마음도 이처럼 펄쩍펄쩍 뛸 만큼 기쁜데 당사자의 마음이야 얼마나 기쁘겠나? 약방 주인은 아들과 함께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약조룹은 기쁜 일이었지만 오랫동안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떠나려니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 없었고 노자도 근심이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제 행장에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라고 힘써 권하며 모두들 지니고 있던 돈을 거두어 도와주니 대여섯 양이 모였습니다. 주인도 10냥을 주었습니다. 비가 갠 뒤 약조룹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외로이 살아갈 인생인 줄 알았다가 임금행차 때 내린 소나기 덕분에 갑자기 아들과 아내도 만나고 집도 생긴 약조룹은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